양덕 선빵 1호점인데요. 네. 1호점인데 이제 전국에 아니면 이제 전 세계에 나가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예. 이번 이게 의미가 커요. 이번 이거 기회로 전국적으로도 한번 공부 분위기. 그래서 제가 항상 주장이 이 여기 지구는 학교다. 우리는 학생이다 하고 같이 공부하자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하는 공간을 직접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공부 잘 되실 것 같으세요? 여기 몰라 괜찮아 한번 우리 해볼까요? 정각 수행. 지금이 정각이죠, 뭐. 네. 옴 하고 몰라 괜찮아. 만트라로 옴 몰라 괜찮아 좋아요. 일단 그거 때리고 다른 거 뭐 나무아미타불 하시더라도 옴 몰라 괜찮아 한 5분 하고 나무아미타불 하시면요. 엄청 깨어서 나무아미타불도 참나 작용인 줄 알고 하실 수 있게 됩니다. 네, 여기 우리 모여서 뭐 하겠어요? 공부하고 놀지. 예전에 우리 폭포동에 2012년에요. 처음 이렇게 수련장 얻어서 들어갔을 때가 이랬어요, 분위기가. 그때 거실에 이렇게 다 모여서 피자 나눠 먹으면서. 근데 그때도 마포 상수역에 저희가 사무실을 했거든요. 그럼 작아요. 그 공간에 한 주말마다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복층인데 멘토들은, 지금 멘토급들은 다 복층으로 올려보내고요. 니네는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복층에 있으면 밑에 냉장고 있고 여름에 죽어요. 따뜻해가지고 열기가 모이는 곳이거든요. 거기 위에서 죽어가고 밑에서는 또 뭐 빈자리 없이 꽉 채워서 저도 한쪽 구석에 거의 몰려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쪽에 앉아가지고 빙 둘러싸여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놀다가 판을 키워보자 해서 2012년에 저기 은평뉴타운 폭포동에 들어왔을 때 진짜 거기 있는, 여기보다 더 컸죠. 거실이 더 넓어요. 그래서 거기서 첫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그때랑 지금 비슷해요, 심정이. 그때도요, 마포에, 그때 마포 뭐죠? 아, 제 상수역이었거든요. 홍대 근처. 마포에서 처음에 하다가 홍대 근처 상수역에서 했는데, 거기는 교통이 좋잖아요. 거기서 하다가 은평뉴타운으로 사무실 옮기려니까 월세 걱정이 되더라고요. 월세로 들어왔는데 안 오시면 끝장인 거죠. 그래서 과연 홍대에 오시던 분들이 오실까? 근데 다행히 더 넘치게 와주셔가지고 그때 지금 여기도 더 멀어졌잖아요. 뉴타운에서 좀 더 그래서 긴장된 마음입니다. 여기까지 또 주차도 더 안 좋은데 그래서 네, 오셔서 네, 그때나 지금이나 항상 똑같은 거는 풍광이 좋아요. 그때도 풍광이 좋았고 그래서 그 힐링하러 오시기에는 괜찮지 않을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사주에 뭐 제가 50 되면 건물을 몇 채 굴린다 해서 기대했었는데 다 월세예요. 현실화는 됐어요. 그래서 딱 올해 50인데 50 되자마자 막 건물이 부는 거예요. 다 월세라서 이제 기대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이런 운 따라 여기저기 선빵 많이 열어보고 저는 같이 우리가 학교를 많이 열고 싶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같이 즐겨주시면 좋겠고 그 얘기를 지난번에 지구는 학교다 우리는 학생이다 정토는 학교고 보살은 학생이다 이런 얘기 드린 게 제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저기 출가자들 살듯이 살고 있어요. 제가 어느 출가자 못지않게 혼자 그냥 절에서 살고 있는 기분으로 항상 공부하고 뭔 일 있어도 그냥 공부거리로 생각하고 공부하고 밤에 잘 때도 혼자 앉아서 수행하다가 하루를 좀 마무리하고 잠들고 이게 일어나고 자고가 계속 공부예요.
제 방이나 이런 데는 제 주위엔 항상 이렇게 책만 있어요. 경전들만 쌓여 있고. 그래서 이 경전보다 저 경전, 동시 진행하는 경전이 한 20권 돼요. 한 20권을 동시 진행하면서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거 다 보고 이거 보려면 정보량이 지금 저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해가지고 항상. 그래서 책 읽는 거 보면 황당해요. 그래서 저는 힐링하려고 티벳 불경 보고요. 중간파 이런 거 힐링하려고 보고 이거 봤으면 또 백두산족 경전 봐야 되고 이거 좀 번역하다 보면 그 유교 경전 이결이나 이런 것좀 각주 달고 설명 달다가 또 이제 뭐죠? 이제 성경 요한복음 이번에 또 내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그좀 문장 다듬고 이게 하루에 장르가 이제 제가 뭐 하는 놈인지 알수 없게 돌아다니니까 수없이 경전을 보고 또 이제 이건 경전 책 작업이고 저 혼자 보는 거는 다양한 책들을 또 보거든요. 경전류들을 그 장르 안 가리고 계속 봐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알아야 지구상에 지금 한 3000년간 존재했던 문헌들을 제가 대충 봐가지고 취할 건다 취해서 앞으로 인류가 활용할 수 있게 하나로 통합시켜서 제시하자. 이게 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인류가 헤맬 필요 없이 3000년 지혜를 뒤지려면 지금 각자 뭐 AI 동원해서 뒤져야 될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근데 AI가 알수 있는 세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 영적 체험을 기반해야만 그게 자명한지 아닌지 알수 있기 때문에 수많은 영적 정보를 단순 통합하는 게 아니라 체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자명 찜찜 가려가지고 자명한 거는 다 모아서 어떻게든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참고할 수 있게 제시해 드리려는 게제 목표고 정신 문명을 우리가 한번 업그레이드 시켜보자 하는 거기에는 향후 5000년, 만년 누릴 수 있는 영적 정보를 제공하자는 것도 있어요. 학당의 핵심은 간단해요. 몰겐자, 접속인과 맡김, 십사조, 참나각성, 양심성찰, 호흡수련이잖아요. 근데 이 주제를 가지고 경전이 많아야, 자명한 경전이 많아야죠. 많아야 몇천 년간 인류가 공부 론 없이 또 즐기겠죠. 그러면서 또 새로운 경전이 나오겠죠. 그것까지 저는 좀 감안해서 작업을 해요. 심플하게 몰겐자만 하자 이게 아니라 기존의 영적 정보를 우리가 아는 지금 영적 정보를 가지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그걸 가지고 또 앞으로 오는 인류의 미래상을 그 영적 정보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게 그걸 도와드릴 이런 이제 경전 작업, 교재 작업까지 생각해서 하는 거라서 제가 지금 놓치고 있으면 안 되니까 자명한 영적 정보인데 제가 놓치는 게 있을까 봐 밤낮으로 그 거의 출가자 공부하듯이 책 보고 명상하고 이것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만 당할 순 없잖아요. 같이 하자. 같이. 우리 절에 있듯이 매일매일 각자 뭐 실제 출가하자는 게 아니라 출가하신 분도 계시지만 출가 하나 속세 있으나 사바세계 다 사바세계죠. 그래서 사바세계에서 우리가 날마다 정토를 살자 이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눈뜰 때부터 제강의 듣고 몰겐자 하고 정신 차리며 살아가시는 분 출가승이지 그게 일반인은 아니잖아요. 기존의 관념으로 볼 때. 여러분은 이미 출가자다. 이런 마음으로 사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무실 때도 공부하다가 주무시는 그 마인드로. 뭔일 있어도 나는 출가승이다. 이런 마음으로. 그러니까 속세에서 출가한 정토로 그런 학생이다. 이런 느낌으로 출가승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런 얘기 안 하면 또 이게 또 이런 얘기 안 하면요. 출가하겠다고 또 가족 괴롭히는 분들이 나와요. 학당 거 보더니 또 출가하겠다고 난리다. 근데 오히려 저희 학당이 그동안 순기능 해온 게요. 사회에서 출가하겠다는 분들이 학당 강의 듣고 되게 진정되셨어요. 집에서 진정됩니다. 왜냐면 돌을 닦으려면 산으로 가야 된다는 발상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러면 진짜 산으로 가거든요. 산에 가면. 도심에서 학당 공부를 하다가 도를 알아버리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진짜 산에 가야 될 때는요,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진짜 도 닦다가 뭔가 고요한 곳에서 혼자 하면 더 뭐가 나올 것 같을 때, 자명해질 것 같을 때, 그럴 때그 뭐죠? 교회에서 피정하듯이 좀안 걷뛰듯이 잠깐 가서 도 닦고 오면 더 좋죠. 근데 그거는 좋은데 더 좋아지는 거지. 근데 막연히 산에 가시잖아요. 그럼 산에 가면요.
그냥 일반적인 자연인이 되세요. 왜냐하면 제가 계룡산에 아는 제 그 선배분들이 다 산에 계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방문해 보면 산에 진짜 막 방갈로 지어놓고 산 생활을 하고 계시는 거지 돗닦을 시간이 부족해요. 제가 있어 보니까 점심 먹으면 또 저녁 준비해야 돼요. 이거 설거지하고 저녁 준비. 그냥 일상을 산에서 혼자 사시는데 익숙해지시고 있는 거예요. 정작 돗닦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원하는 그림이 안 나와요. 산에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도심에서 답을 못 얻으면 산에서도 못 얻는다. 제 생각이 그거고요. 이 정도면 그래서 제가 제일 최적지로 잡은 게 자꾸 제가 북한산 주위에서 놀고 있는 이유가 집이 산 밑에. 그러면 도심에서 놀다가 집에 올 때요. 또 이렇게 약간 출가한 기분 듭니다. 절에 가는 기분 듭니다. 또 산 밑이라 기운도요. 또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그 산 밑에 도심 가까운 곳이 원래 부처님 때도 좋거든요. 왜냐면 그 부처님 때는 탁발하러 가야 되니까 도심에서 너무 멀면요. 탁발하러 가다 지쳐요. 배고파 죽겠는데 그 너무 멀잖아요. 또 갔다가 또 너무 멀리 몇 킬로 걸어서 돌아오면 밥을 또 언제 먹어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수행하기 좋은 좀 자연 환경 좋은 곳. 그래서 그런 데 를 따지자면 저는 북한산 요 때가 딱 좋습니다. 왜냐면 제가 처음에 녹번동에 원래 제대하고 살다가 그 녹번동 혹시 사시면 알겠는데 이렇게 물난리가 나면 그렇게 침수가 돼요. 우리 무릎까지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물을 퍼내는데 밖에도 물이고 집안에도 물이라 퍼내는데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고 있는지 나가고 있는지 모르게 이렇게 이런 일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비가 탁 오면 나중에 깨어있게 되더라고요. 비가 딱 오면요. 침수되는데 물 들어온 데가 뭐죠? 화장실 쪽하고 싱크대 쪽입니다. 딱 깨어가지고. 림포체는 싱크대. 나는 화장실이라가지고 걸레로 틀어막고 있으면 돼요. 올라오는. 몇 번 당하니까 요령이 생겨가지고 몇 놈은 또 물 퍼내고.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제대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그 집 만료 기간도 되고 해서 큰맘 먹고 부동산을 의뢰했는데 제일 싼 곳으로 안내하라니까 자꾸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슬프더라고요. 이게 좀 마음이 슬펐어요. 진주에서 군 생활 한 3년 4개월 하다가 이제 서울 왔는데 자꾸 이제 산이 보이는 쪽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기가 제일 싸다고. 그래서 기자촌에 왔습니다. 제일 싸, 진짜 싸더라고요. 근데 여기 오니까 이제 기자촌 완전히 산 위거든요. 산 중턱이에요, 마을이. 그래서 정말 어쩌다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막 이런 한탄도 들고 그랬는데 살아보니까요 짱이에요. 수행 우리는 어차피 수행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등산로 초입에 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산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좋은 게 도심까지요 종로까지 나가는데 버스 20분이면 나가요. 그 묘하게 이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만족하고 이제 여기 머물기 시작한 지 한 20년 지금. 이금방에 돌고 있는 게 20년 됩니다. 마포는 한번 나갔다 오긴 했는데 마포에 1년 나갔더니 길가에서 1년 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아니다. 다시 돌아와서 또 여기서. 그래서 결국 여기서 또 여기까지 오게 되네요. 제가 거기서 더 기자촌이 더 도심적이거든요. 지금 여기 그런데 놀라운 건 여기가 서울이라는 겁니다. 서울 은평구예요. 은평구의 거의 끝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몇 걸음 더 가시면 고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괜찮지 않아요? 서울 아닌 인서울인데 뭐 시골이죠. 시골 분위기 되면서 공무원 없이 하실 수 있게. 저희 근데 저희가 집이 싸서 들어왔지 뭔 의도를 갖고 온 게 아닌데 와보니까 생각난 거예요. 잊고 있던 말이. 봉호 선생님이 삼각산 아래서 도가 퍼질 거라 그랬거든요. 와보니까 딱 여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삼각산 학교다. 처음에 이제 우리식으로, 우리끼리. 그럼 그 시골집에, 시골 같은 곳이지, 뭐 시골은 아니죠. 근데 거기 집에 돗닦는 남자들만 다섯, 여섯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공장이냐고 의심받고. 그러면서 우리는 돗닦았죠. 그래서 그때 돗닦은 게 이제 우리 홍의각당의 전신이죠. 그게 모여서. 그래서 삼각산의 의로운 학교에서 삼각의숙, 현판, 그때도 그냥 프린터에서 걸어놓은 게 현판이죠. 그래서 하나 걸어놓고 그 교육 방침도 써놨어요. 지덕체 삼방면을 이렇게 배양하라 막 해가지고 제가 다 정해가지고 이러고 논 게 한 2003년
정도. 그때 한 20년 전이죠. 그때 시작해가지고 학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봉우학당이라고 선생님 이름을 넣어서 봉우학당을 넣었다가 홍익학당으로 바로 바꿨죠. 왜냐면 봉우학당은 봉우 선생님 제자들 한번 모여봐라는 취지였어요. 꽤 모여서 한 500명이 모였어요. 봉우 선생님 가르침으로 공부하던, 호흡 수련하던, 호흡 한 20초나 하던 분들이 한 그 500명 가까이 카페 회원이 되니까 그때 이제 이름을 홍익학당으로 바꿨어요. 왜냐면 봉우 선생님 뭐 한 분 사상을 연구하자고 연 건 아니었으니까. 홍익인간 하는 인재를 키우는 학교를 원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홍익학당 전신이 됐죠. 그래서 그 삼각산 학교를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봉우학당, 그 다음 홍익학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와서 지금 구독자 어디 내놔도 그 적지 않죠. 14만 6천 명 되잖아요. 요즘 여기 부동산 중개소 가서 이렇게 계약할 때도요. 뭐 이렇게 제가 뭐 작가입니다, 뭐 홍익학당 합니다 이런 거 다 이상하잖아요. 구독자 14만입니다. 딱 이러면 바로 확인 가능하잖아요. 오, 예. 이게 딱 좋습니다. 뭐 대선 나왔어요. 막 구차하잖아요. 근데 왜 제가 모르죠? 막 이러면 서로 더 어색하고. 그래도 저기 초등학생들도 유튜버 되고 싶어서 다 어쩌다 이 직업이 선망하는 직업이 돼버려가지고 저희는 항상 돈 없어서 여기 왔고요. 유튜브에 왜 올렸냐? 돈 없어서 올렸어요. 원래 그때 다 인강 시스템 구축하고 인강을 올렸어요. 그러면 서버 비용만 어마어마하대요. 그래서 엄두도 못 내고 있다가 무료로 올릴 수 있다니까 유튜브에 올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열악한 처지로. 근데 그때도 항상 지적받은 게 너희 왜 돈 안 받냐? 돈 안 받으면 너희 계속 이럴 거다 이런 경고는 계속 들었지만, 근데 전 그때도 얘기했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최소한의 우리가 이런 이 시설을 운영해야 되니까 최소한의 자금은 받지만 안 받을 순 없지만 돈 때문에 돈 닦는데 지장 가는 정도로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동지가 못 된다. 그냥 저는 그 생각이에요. 그리고 봉호 선생님 가르침이 절대 돈 닦는데 돈이 관여되게 하지 말라는 게 가르침이라 봉호 선생님 가르침 그 있는 그 단체도요 거의 월회비 5천 원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항상 최소 그 사무실 불리고 직원들 정도로만 해라 하는 그런 가르침이 있으셔가지고 저희도 그걸 계승하는데 선생님 가르침 어떻게든 따르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동지가 돼달라고 제가 늘 하소연하잖아요. 동지가 돼달라. 양덕 선방에서 같이 공부해 주시면 동지죠. 예. 여러분 저랑 같이 아무튼 지금 인터넷으로 참가하시는 분들도요. 예. 같이 동지가 돼주셔서 저랑 같이 매일 눈 뜰 때 지금 사원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눈 뜰 때 사원입니다. 주무실 때도 사원이고 옆에 가족들은 도반이에요. 도반. 도반도 미운 놈, 뭐 고운 놈 있듯이 도반들이 가족들이 도반이에요. 제 이런 관점이 좋은 게요. 이제 나이 드시면 뭐 하실 거예요? 나이 드실수록 학당이 빛날 겁니다. 나이 드실수록요. 선방에서 공부하시고 학당에서 공부하시고 강의 들으시고 얼마나 바빠요. 그렇죠? 이렇게 즐기시기를. 그러니까 이 제가 이렇게 학생이란 얘기가요. 일생을 두고 한 얘기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이미 학생이고 나이 들어서 학생으로 우리가 죽자 이겁니다. 공부하다가. 공부하다 죽은 사람이 정토 가죠. 왜냐면 정토는 공부하는 곳이거든요. 공부 안 해본 친구들 정토 보내면 죽어요. 안 하던 공부 거기서 하려면 어디 욕계쯤에로 보내달라고 할 거예요. 욕계로. 여기 뭐 너무 없다. 욕망에. 그 정토 얘기 나니까 재밌지만 저 이슬람 정토는 아시죠? 이슬람의 천국은 거기 이쁜 아가씨들 많은 곳입니다. 천국이. 그러니까 막 저기 목숨 걸고 성전 하는 거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 근데 재밌는 건 불교 정토는요. 남탕입니다. 여성이 없대요. 여기 가면 다 남자로 태어난대요. 그래서 정말 뭐 면학 분위기 좋겠죠. 그래서 그 말 자체가 왜 나왔냐. 진짜 여성이 없냐. 이런 게 포인트는 아니고요. 그전 고정관념이 성불하려면 남자로 태어난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정토는 성불학교이기 때문에 다 남자여야 된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포인트는 뭐냐.
부처되려고 진짜 입시 준비하는 학교라는 거예요, 정토는.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너무 삭막하지만 성불 학교예요. 부처된 학교. 근데 정토를 왜 저기 죽은 뒤에 찾아요? 여기서 성불하면 되는데. 그렇죠? 여기에 성불 학교를 열어버리자는 거예요. 남녀노소가 무슨 그게 왜 필요해요? 그게 법공 마인드에서는 남녀노소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말도 다 잘못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한계. 저기 뭐 이슬람에서 가면 뭐 좋은 게 있을 거다. 그럼 욕망의 해방구밖에 안 돼요. 도딱자고 해야죠. 이 말을 못 하니까 방편 쓴 거죠. 진실은요, 정토건 천국이건 학교라는 겁니다. 학교. 예수님 만나서 뭐 하게요? 기독교 분들.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죠. 그 학교예요. 다 학교입니다. 그래서 살아서 지상 천국, 지상 정토를 만들자. 학교를 열자. 이게 그냥 남 얘기가 아닌 게 죽을 때까지 학생으로 살다 가자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드실수록요, 경험치 늘죠, 공부 수준 깊어지죠. 이걸 즐기시면서 사시면 좋겠어요. 나이 들수록 공부가 더 익어간다는 걸 즐기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부터 그래요. 저부터, 저도 이제 나이 들거 생각하니까 학생이라는 말이 더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공부하다 죽자는 게제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 일일 일생으로 알고 오늘 해야 읽어야 될 경전 읽고 오늘 들어야 할 강의 듣고 오늘 해야 될 호흡 수련하고 오늘 해야 될 마음 챙김 참나각성 하고 오늘 해야 될 양심의 찜찜한 거 바로잡기 닫고 그날 하루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게제 소망. 매일매일 그래서 그 출가승들이 하루하루 정해진 일과 수행하듯이 일상에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해야 될 일도 수행으로 알고 하시면 다 수행이 돼요. 가족일 일상사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직장 가서 일하시는 건요 좀 출가하셔도요 각자 소임이 있어요. 뭐 해야 돼요? 운력해야 되고 일해야 돼요. 카톨릭 수도사들도 평생 자기가 맡은 소임이 있어서 그거 하죠. 제가 경전에 줄 치다가 느낀 게 있어요. 경전에 형형색색 줄 치다가요 나 어느 생 땐가 수도원에서 성경에 막 색칠하면서 필사하는 사람들 있죠. 평생 그것만 하거든요. 성경을 하루에 몇 글자 필사하고 막 그림 그리고 사파 놓고 하다 보면 하루 가요. 그게 수도사가 하던 일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일이 비슷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랑 깨어서 하시면 다 수행이니까 깨어서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하느님 하면서 대왕조님 뭐 예수님 하면서 하루하루 자명한 생각, 방금 말한 것들은 자명한 생각들이죠. 자명한 생각하면서 깨어나게 하는 생각이죠. 몰갱자 딱 맞잖아요. 몰라 괜찮아 자명이 딱 만나는 게 나무아미타불도 자명한 생각이고 예수님 자비를 하는 것도 자명한 생각이고 그러니까 노느니 뻘 생각하느니 자명한 생각하면서 좀더 심화하려면 경전 듣고 경전 보거나 강의 들으면서 또 자명한 생각을 내 법계에 또 읽어주고 들려주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자기 법계를요 출가생의 마음으로 학생의 마음으로 잘 운영하시면 어떨까 이러다가 갑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공간이 지상에도 있어야지 죽은 뒤에만 하면 안 된다 이게 제 생각이라 이제 지상에 이제 홍의각당이 널리 퍼지면요 저기 천상의 정토도 난리 날 겁니다. 갑자기 학생들 수준이 달라졌다고. 왜 학생들이 막 오면서 막 법공 얘기하면서 들어오고 학교 들어올 때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정토 여기서 공덕 쌓아도 정토 가도요 거기 공부 아마 다시 해야 될 거예요. 엉망이라 지구 수준이 지금 법공도 잘 모르고 요즘 애들 왜 이러냐 뭐 이러지 않을까요 정토에서? 요즘 애들 물좀안 좋다 정토 법공도 모르고 정토 와서 다 다시 배운다 참나도 모르고 원래 참나 모르면 정토 못 가야 맞는데 혹시 공덕 많이 쌓아서 갔다고 치더라도 그래서 이제는 그냥 우리가 살아서 정토를 누리시고 공부하시고 학생으로 사시다가 죽을 때 되면요. 아, 이제 그냥 전학 가는 기분으로 갑시다. 저기. 이제 저기 천상 정토 갑시다. 그냥 학교 옮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가시면 어떨까? 제 제안입니다. 인류가 이렇게 살면 어떨까? 저부터 그렇게 살게요. 통크로 가서. 원래 교회나 절이요. 지구의 천국과 정토 대신에 그 있는 거예요. 승가가 원래요. 정토 대신 있는 거고 불국토 대신 있는 거고 교회가 천국 대신 있는 거라 사바세계에서 헤매다가 교회 문만 열어도 천국 온 기분 들어야 돼요.
근데 요즘 가면 거기 더한 애들이 또 있어요. 또 벗겨먹, 그 힘들어서 온 사람 한번 벗겨먹으려는 사람들이 거기 또 기다리고 있잖아요. 사탄들이 교회 열고 있는 뭐 이런 마구니들이 절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리사욕 챙기려고.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진짜 승가는요, 진짜 승가는 그 간단하게요. 절에서 진짜 승가는 제가 요즘 읽는 그 티벳 불경에도 뭐라고 나오냐면 승가를 구성하려면 일지보살 이상이어야 된다고 나와요. 제가 읽고 있는 경전에 지금. 일지 이상이 승가를 구성한대요. 그 말이 안 되죠, 지금. 그 너무, 너무 세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 정도로요. 승가라는 곳이 청정한 견성한 이들의 공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요. 교회는 원래 성도들의 조직이거든요. 성도면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령 받아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해서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고 성도 성인 성자를 쓰거든요.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거룩해진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견성한 보살들의 모임이 승가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초기 불교는 견성한 아라한들의 모임이 승가입니다. 그럼 아라한까지 아니어도 최소 수다원 이상, 견성 체험자 이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청정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지구에 이런 곳이 있기만 해도 지구는 맑아지고 정화되는 곳이죠. 지금 기존 종교가 이 역할을 다 못 해준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는 겁니다. 이제 양덕 선방이 나간 곳마다 양덕들이 그곳에 가면 양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가보면 좀 이상하던데요? 뭐 이럴 수 있죠. 사람들, 이분들이 양덕이라고요? 근데 양덕이 별건가요? 참나 체험하고요. 평생 14조, 양심 실천하겠다고 서원한 사람들이 양덕이에요. 맞아요, 양덕 선방. 그러니까 가서 막 성인을 기대하시면 안 돼요. 다 똑같은 중생인데, 이채로운 중생이죠. 중생은 중생인데 참나를 알아요. 하느님을 알아요. 그리고 하느님 뜻을 알아요. 참나 뜻을 알아요. 14조라는 걸. 그래서 이 지상에서 그걸 공부하면서 살겠대요. 학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양덕선방에 가시면 학생들이 있을 겁니다. 홍의각당에 오시면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동지가 돼서 공부하자는 게 제 그 원이고요.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학당에 오시거나 양덕선방 가셔서 저 제 얘기 때문에 성인을 찾지 마세요. 거기 성인 없어요. 근데 마구니가 있진 않을 거예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 그 학생들이 있는 곳이 원래 천국이고 정토니까. 다 예수님 같은 분들만 거기 있겠냐고요. 천국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왜냐면 이렇게 또 제 세게 얘기하면 못 오세요. 나는 못 가겠다. 이번 주에 불순한 생각을 많이 해서 선방에 못 간다. 이러지 마시고. 오셔서 정화하세요. 여기 정화하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공간이지 완성된 분들이 오는 공간이 아니에요. 근데 참나를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이미 정토의 학생 자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셔서 정화하시면 그 훌륭한 학생이잖아요. 아니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막 그 탐진치가 충만했는데 들어와서 공부하셔가지고 참나 안에서 녹여내시고 가시면 그분이 훌륭한 학생이지. 완성된 예수님이 오면 그분은 뭐 너무 그건 고차원 학생이잖아요. 지구의 학당으로서 기능하려면 탐진치로 사바세계에서 힘드신 분들이 여기 와서 정화되는 공간이 되는 걸로 충분합니다. 종교가 더 이상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렇죠. 사바세계에서 기댈 데가 없으시죠. 제가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사바세계에 보내는 생존자들 찾는 방송이라고요. 좀비 영화 이런 거 보시면요. 그쵸? 그 나는 전설이다. 거기서도 막 방송하잖아요. 혹시 살아있는 분 있나요? 좀비 안 된 분 있나요? 하면 지금 사바세계에는요. 탐진치 좀비들이 창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자기 영혼이 아니에요. 탐진치에 끌려가느라고. 좀비 상태 아니에요? 근데 저희가 생존자들 지금 모집한 지금 혹시 참나각성을 하셨거나 하시려고 하거나 양심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시다가 힘드신 분들 계신가요? 하고 계속 지금 방송하는 거예요. 그럼 종교를 떠나서 지금 모이고 계신 거죠. 홍의각당과 양덕 선방에 그런 곳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시라는 거예요. 배우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오시라. 그럼 저 참나 아까 참나 알아야 양덕이라던데 참나 모르는데요. 오셔서 그날 하고 가세요. 당일로. 병원 같으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임플란트 당일 가능 뭐 이렇게 참나각성 당일 가능합니다. 학당은
딴 데 이런 거 못해요. 예, 찰나각성 뭐 일주일 코스 이것도 막 이것도 쏜다 막 이럴 텐데 저희는 그냥 항상 예전에 수련 모임 할 때도 제가 이렇게 오시면 그랬어요. 저기 오늘 처음 오셨다는 분들한테 오늘 하고 가세요. 그래서 잠깐만 시간 내셔서 하고 가세요. 한 5분이면 되니까. 5분이면 찰나각성 가능하니까 하고 가세요. 본인이 인정 안 해서 그렇지 하고 하신 거 맞아요. 환자가 인정을 안 해요. 저는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참나 그거 맞습니다. 이걸 참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막 계속. 그래서 이게 수용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지 수술은 5분이면 끝납니다. 바로 체험 가능합니다. 모른다 하시고요. 지금도 모른다 하시고 모른다 하시고 참나 진짜 별거 아니에요. 근데 별거 같다라고 지금까지 상상해온 그런 기존의 고정관념이 문제예요. 별거 아닌데. 성령이 별건 줄 아는. 근데 이런 분들은 생각하셔야 될 게 내가 산다는 게 기적이라는 것도 아셔야 돼. 내가 산다는 게 하느님의 신비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다는 게? 신비하지 않으세요? 내가 없었는데 지금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울고 웃고 떠들고 막 지랄대고 다 해요. 이게 신비예요. 무슨 신비로운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건가? 그럼 내 자신이 사실은 신비고 내 자신이 우주인데 모릅니다. 별개로 생각해요. 우주는 신비로운 거고 거기 어쩌다 내가 태어났나 몰라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우주의 신비의 결정체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내 세포 하나하나가. 내 생각, 감정, 오감이 신비예요. 내가 울고 웃고 느끼면서 느낀 그 감정 하나가 신비예요. 우주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내가 어쩌다 태어나서 이런 신비로운 감정을 느끼는 걸까? 이 심오한 감정을 느끼는 걸까? 이게 뭘까? 이걸 느끼는 주체가 뭘까? 이걸 느끼게 하는 그 힘이 뭘까? 파고들면 딱 하나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의 존재감. 순수한 알아차린 의식. 존재하는 그 느낌. 그 느낌 외에는 다 생각, 감정, 오감입니다. 시공에 다 제약된 생각이에요. 아무리 심오해도요. 배고프다, 슬프다, 기쁘다 뭐 이런 감정들의 조합이거든요. 이런 감정들은 다 보면 제약돼 있어요. 시공 안에. 일정 시간, 일정 공간 속에 존재하는 감정들이라고요. 생각이고. 요 제약된 거 말고. 제약된 게 아닐 텐데. 제약된 거를 존재하게 하는 힘은 제약되지 않은 걸 텐데. 내 안에서 제약되지 않은 그 힘은 뭔가 하고 들어가 보시면 딱 하나밖에 못 만납니다. 알아차리는 그 힘. 존재하는 힘. 같은 거예요. 존재한다는 건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의식한다는 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의식하는 방식으로 존재하세요. 알아차리는 방식으로 존재하세요. 그 존재감을 찾아보세요. 여러분 되면. 가장 쉬운 게 몰라만 하시면 돼요. 몰라 하고. 뭔 생각이 떠오르든 몰라 하고 계시면요. 그 의식만큼은 모른다고 못해요. 나머지는 다 몰라가 됩니다. 왜냐하면 일어나는 생각은 다 몰라가 돼요. 근데 일어난 적이 없는 그냥 알아차리고 있는 이 의식 자체는 몰라를 못합니다. 오히려 몰라를 하는 주체죠. 그럼 요놈 남고 다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 자리가 하느님 자리구나. 모르긴 몰라도 이 자리가 참나 자리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요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걸리지 체험이 힘든 건 아니에요. 몰라래도 참나 체험이 안 되더라 하는 분들은요. 체험이 안 된 게 아니라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설마 이게 참나라고? 설마 이까지 게 참나라고?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이건 그냥 나란 존재감? 이거는 뭐 늘 있었던 거고 늘 느꼈던 건데 이게 참나라고? 이게 하느님이라고? 신성해 보이지 않다는 말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줄 아시면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안에서. 존재 자체가 신비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신비이기 때문에 신비의 본질을 마주하려면요. 살아있다는 것만 느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어나는 생각, 감정, 오감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니까 걔네들은 지나가게 냅두고 그것마저도 사실 신비예요. 신비인데 일단 내가 찾는 그 신비의 본질은 아니니까 걔네들은 신비의 곁가지죠. 냅두고 신비의 본질을 만나시려면 모른다 하시면서 존재에만 집중하세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 존재랑 딱 여러분이 접속하게 될 때는 제대로 접속하게 될 때는 세상 거 다 부질없을 정도로 그 존재의 신비 안에 푹 빠지게 돼요. 그게 견성이고 성령 받은 거죠. 세이님 후원 통큰원 감사합니다. 여행가님 통큰원 감사합니다. 월세 보태겠습니다. 저희 자꾸 월세 낼 일만 들어요. 그래서
지방에도 또 하나 열면 또 월세죠, 뭐, 사실 저희가. 그래서 지방에도요, 저희가 보증금 합당해서 내고 월세는 그 지역분들이 좀 해결하시고, 지금 저 부산지부도 그런 식이거든요. 근데 양덕선방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전국에 확장해 가면 어떨까요? 전국에 지금 그 저희 직원분들은 부산에밖에 없어서 부산하고 지금 광주 쪽만. 근데 광주 쪽은 지금 양덕선방 운영할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못 하고 있는데요. 부산은 풀타임 뛰는 직원이 둘이나 있으니까 선방 운영이 가능한 거고요. 광주는 좀 힘든데 지금 이걸 넘어서는 방법이 지금 나온 게 양덕선방을 전국에 열되 그 지역 뭐 학사 이상이라든가 저희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자격을 제한해서 그런 분들 중에 지금 여기 서울 여기 양덕선방도 좀 관리팀을 저희가 꾸렸습니다. 관리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회원분들 중에 그 선방 관리 팀을 꾸려가지고요. 그분들이 좀 관리해 가시면서 또 멘토도 한 번씩 저희가 파견하고 이렇게 해가면 가능하지 않을까. 팔도 선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팔도 양덕 선방. 도덕이 다 나왔는데요. 아무튼 양덕이 뭐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근데 주변에서 오, 양덕 선방, 양덕이 뭔가요? 그러면 양심 덕후요? 이러면 조금 부끄러우실 수도 있는데 한자로는 좋을 양자의 큰 덕자니까 뭐 방편으로 적당히 하세요. 알아드실 만한 분들은 양심 덕후들입니다. 그래서 아니면 그 좋은 덕을 닦는 선방입니다. 이렇게 양덕 선방. 왜냐하면 상대방 눈높이에 맞게 설명해 주셔야 돼요. 양심 덕후입니다. 이거 잘 못 이해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오해 여지가 있으니까. 자, 강현주님, 통 큰 후원 감사합니다. 덕중 덕은 양덕이 제일이다. 이 말 유명한 말인데 무슨 말씀인지 모르시죠? 우리 양덕이 유명해서 나온 말 아니거든요. 덕중의 덕은 양덕이다. 이 말이 유명한 말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여기서 양덕은 서양 덕후를 말해요. 오타쿠 중에 서양 덕후 못 이긴다는 게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요. 그 뭐냐면 이런 거예요. 무슨 뭐 조립이나 이런 거 하나 덕후가 돼도요. 한국은 어때요? 집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촬영해서 올리잖아요. 서양 덕후는 거의 공장을 하나 갖고 합니다. 거의 뭐 있잖아요. 집집마다 주차장 뭐 이런 뭐죠? 주차시설이나 큰 공간 있잖아요. 거기서 제대로 뭐 물자를 다 써가면서 덕질을 해요. 그러면 못 이겨요. 그래서 덕 중에 덕은 양덕이란 말인데 제가 볼 때 그 양덕을 능가하는 게 우리 양덕이라고 봅니다. 우리 양덕은 생을 걸고 공부한단 말이에요. 이거 못 이깁니다. 진심으로 양심 참나 덕후가 돼가지고 사시는 분들이 지구촌 문화를 바꿀 거라 확신하니까 전 세계 진짜 양덕 무섭다는 거 한번 알려볼게요. 당장에는 우리 전국의 팔도의 양덕 한번 해보고요. 나중에 이제 저기 지금 온라인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럼 나중에 뉴욕에도 양덕 선방 가능하지 않을까요? 뉴욕에서도 학사 이상 분들이 많이 나오시면 제가 지금 그냥 편의상 학사라고 합니다. 그 홍익보살 과정도 있으니까 문사 이상도 이론상은 가능한데 지금 이것도 타협을 좀 보게요. 그래서 왜냐하면 진짜 이제 그 학사 이상 분들은 일단 기본적인 좀 조언도 해줄 수 있고 공부하러 오신 분들한테 그래서 그 홍익보살 과정에서도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분들, 어떤 분들은 그 양덕 선방 그 관리하시는 그 팀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전 세계에도 한번 양덕 선방 열 수 있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크죠. 지금 거의 전 세계에 뻗어나가겠다고 선포하는 자리가 되어버렸는데요. 이렇게 한번 해보죠. 도쿄 양덕 선방 멋있지 않나요? 도쿄. 실리콘밸리에도 양덕선방 가자고요. 거기도 공부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지금 전 세계에 나가 계신 분들 중에 한국 분들이 중요한 게 일단 제가 영어로 못하니까 한국말 알아들으시는 분들이 중심이 돼서 곳곳에서 정토를 열어가면 어떨까 합니다. 일단 여기는 흥여 회원분들 이용하는 곳으로 일단 한정해 놨는데요. 현재는 왜냐면 저희도 이제 저희가 여기 계속 관리를 못할 형편이다 보니까 좀 더 신뢰할 수 있는 분들, 그러니까 같이 동지로 확실히 확인된 분들한테 일단 개방하는 걸 일단 그렇게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심 캠프도 열릴까요? 그것도 고민해 봐야죠. 일단 그 막 1박 2일 하던 양심 캠프는 저희가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숙소가 안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반나절 하던 참선 캠프 이런 거는 좀 더 부활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1박 2일 이런 식으로 가도 될까요? 이것도 저희가 고민해 볼게요. 예, 1박 2일 지방에서 1박 2일로 올라오시는 경우 고민해 보겠습니다. 영적 성장과 경제적 성장의 욕구, 저희는 도돈쌍수라고 하죠. 돈과 도를 함께 닦으십시오. 돈이 없으면 힘들어요. 돕 닦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충돌 때문에 힘드시다면 그 항상 그 나는 학생이다라는 것만 본분만 잊지 않으시면, 근데 학생인데 공부하려면 경제적 여유가 없이 또 공부하기 한계가 있고 공부하기 힘이 드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공부입니다. 그것도 결국 하늘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래서 대구에도 양덕선방 또 열고, 대구에도 참 공부하신 분 많이 계신데 제가 안타까운 게 예전에 대구에 진짜 많이 모이셨었거든요. 제가 갔을 때 콘서트 하면은. 그래서 그 뒤로 되게 항상 그때 기억이 나요. 대구에도 참 많으신데 그분들 공부하시게 좀 더 도와드리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뭐 대구만이 아니라 아무튼 지금 지방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 지방분들이 더 덕을 보려면 그 지방에 이렇게 학당에서 과정을 밟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셔야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내가 학사를 따야겠다 이런 생각 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을 위해서, 우리 지역에 선방을 가져오려면, 열려면 내가 아무튼 공부를 해야겠다. 하여튼 또 좋은 결론이네요. 네. 좋은 결론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기 안 되겠습니다. 제가 배고파서 한계입니다. 피자를 먹겠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피자 먹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예. 아, 저 많이 하시고 모르는 양쪽이 상자.